서울 올림픽 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선언합니다. 우리 경제는 수출과 설비 투자에 힘입어서 12.2%의 높은 성장을 이룩할 것으로 1인당 국민 소득이 $10,000 선에 다다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수출산업공업단지 조성공사가 영등포 구로동 현지에서 성대히 거행됐습니다. 서울 구로공업단지에 있는 한국기포에서는 아침 8시 요란한 미싱소리와 함께 또 하루의 일이 시작됐다. 먼지와 심한 소음 속에서 근로자들의 입은 굳게 닫혀진다. 옆사람과 대화를 하기엔 미싱 소리가 너무 크다. 아니, 그보다는 서로 얘기를 나눌 만한 여유가 이들에겐 주어지지 않는다. 여기 일은 어떤 식으로 해요? 저희들이 연장근무할 때가 많아요. 퇴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저녁을 먹고 9시까지. 찬바람 쏟을 바람 산 넘어 부는 바람 한밤에 편지 한 장 접어 실어 보내고 낙엽은 떨어지고 쌓이고 또 쌓여. 그리고 이 머리가 너무 길어요. 따실 거예요? 네. 따시면 빨리 길어 따도 하시고 머리핀 다른 걸로 바꾸세요. 색깔 없는 걸로요. 좀 차별이 있는 것 같아. 공돌이다 뭐 공순이다 그러면 인식이 안 좋게 됐거든. 너네들도 공순이나 곰돌이가 돼봐라. 그런 마음이야. 그런 상태였죠. 미싱열, 모타열 이런 걸 합치면은 엄청나게 덥고 작업 시작한 지 한두 시간만 되면은 발등도 이렇게 찐빵처럼 하얗게 부풀어 오르고 작업복이 다 젖고 그런 상태였죠. 하루 14시간 손발이 퉁퉁 붓도록 유명 브랜드 비싼 옷을 만들어도 고급 오디오 조립을 해도 우리 몫은 없어. 우리 손으로 만들고도 엄두도 못 내.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최저임금법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나는 꿈이 필요했었다. 내가 학교에 가기 위해서 큰오빠의 가발을 담담하게 빗질하기 위해서 공장 굴뚝의 연기를 참아낼 수 있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